우리 한 목소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읽고 언니랑도 2절 읽는 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잘못 읽었나요? 5장 1절부터 11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연단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였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며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의뢰합니다.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서 조금 더 많은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 들어보셨나요? 보험. 저 이제 목회하다 보면 교회마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들 중에 꼭 목사님들 찾아서 보험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난감해.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들으면 목사님들 돈이 어딨어. 매달 나가는 돈이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이제 보험하는 분들이 한 분이면 괜찮은데 이 교회마다 여러 분이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분한테 듣고 이분한테 안 되면 그거 참 상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목회가 힘들어요. 그 보험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거 거절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난감할 때가 많은데 저한테 보험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보험 별로 안 들었는데 생명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좀 키싸기도 하고 나가는 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내가 지금 당연 죽을 것도 아닌데 뭐 생명보험을 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보험회계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암보험도 들고. 유럽의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리보험도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리보험도 들고. 왜? 내 생명과 같은 거니까. 생명보험 같은 것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장난 죽을 것도 아닌데 내가 꼭 들어야 되나? 인사도 들고. 또 하나 안 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금이 되는 게 돈을 넣으면 넣은 만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외장은 원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잘 죽으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 쪽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 벌을 갖다 이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신학교 시절 때 그런 고민 많이 해봤었어요, 사실. 아니, 다들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시간 쪽에 가면 힘들어 하면서 직장도 못 나가고 공부도 못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20대 초반 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은 안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은 상당히 미래적인 얘기예요. 마치 보험 드세요랑 똑같은 거야. 지금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미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축복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현재적인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절의 말씀은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가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0절이에요. 시작. 곧 우리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언제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조금 미래적인 구원에서 이제 내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현재적인 구원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뿐 아니라 주님으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화목한 거예요. 지금 우리 화목해야 돼. 화목하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즐거워한다, 화목한다 이 의미는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즐거워한다. 이게 구원의 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화목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쁨이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공부해도 직장들에게 하늘이 별따기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남자들 결혼하려면 돈이 1억 이상은 있어야 돼, 집어들라.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요즘은. 이런 기쁨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게 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넘쳐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건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현재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내려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화평과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평화는 뭐냐면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화인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오늘 일을 잘했어요.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화평화가 부러져버려요. 이 감정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어서도 버리지 말하는 건 이건 어떤 평화냐면 관계적인 평화예요. 무슨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평화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동료들이나 선후배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싸웠어, 옆에 사람하고 지금. 서로서로 싸운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럼 얘하고 나하고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말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말 섞기도 쉽지 않고 지금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풀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어려운 건 기쁘고 평화로워지고 화평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바로 이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래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평화로워진 거예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10절 말씀을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알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할 수 없어요. 원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원래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를 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돈 리처드 씨라는 분이 선교사로 활동한 이야기 중에 그 에피소드를 모아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화해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라고 하는 정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다가 그 중에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과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사위 부족도 이분이 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죽이진 않고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과 이웃 부족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험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이 지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화냐면 갑자기 사위 부족의 초장, 그 추장, 리더가 자기 아들을 딱 데리고 나오더니 이웃 부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부족에서 그 아이를 받고 그 일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추장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었냐면 네가 이 아이를 죽였으니까 우리 싸우지 마자 이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그 이웃 부족과 평화가 유지됐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부족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죠. 이제 돈 리처드슨이 우연치 않게 사회 부족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다. 너의 아이를 바쳐서 너희가 평화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라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는 오늘 원수예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내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아니라 그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근본적인 기쁨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현재적인 기쁨과 슬픔 때문에 내 감정의 격동기를 맞이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이 이미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요즘 보면 투시 은사 받은 분들 있다고 그래요. 전 투시 은사가 없어요. 투시 은사 있는 분 있는데 딱 보면은 딱 무서운 눈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일로 와봐. 죄가 있네. 죄가 있어. 회개. 무슨 죄? 뭐 어떤 죄? 무섭잖아. 근데 하나님은 투시 은사 아무나 주는 것 같잖아. 저는 몰라요. 없어. 마치 하나님께 나갈 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내 일거수일투족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야. 아시죠? 믿죠?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죄를 너무 내가 잘 아는데 그분께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동시절 때 중동시대에 예전에 중세시대에 그거 뭐죠? 중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왕이 누구를 부를 때 나와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그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특히 왕비도 왕에게 볼일 있다고 탁 나오면 그래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왕이 불러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에스더서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기에게 얘기를 들어요. 모르드기가 그래요. 야, 이스라엘이 억울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가 가만히 있겠니? 네가 이 위치까지 있었으면, 네가 왕비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남편 왕에게 이것을 고하고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냐?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나가기를 주저해. 왠지 아세요? 제가 말했던 거예요. 왕이 안 부르는데 에스더가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고 지가 스스로 나가잖아요. 근데 왕이 딱 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서 그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왕이 호를 딱 내면 지팡이 같이 된 거. 그런데 그 에스더가 그거를 잡아요. 그 왕이 이렇게 세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왕이 호를 내미는 건 은혜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베푼다면 얘 죽이지 말라. 괜찮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에스더가 살아나고 에스더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억울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시나요? 지금도 그 화평과 평안함을 누리시나요? 내 일이 참 안 되면 괴롭고 슬프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장담하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주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또 읽습니다. 우리 2절 한번, 2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 3, 4,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자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현재적인 축복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맨 처음에 화평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윤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라고 써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첫 번째 임하는 현재적인 축복은 평화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즐거움이에요. 즐거워하느니라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 기뻐, 나 즐거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즐거워하라는 뜻이요.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즐거움이 없어요? 슬픈 일만 잔뜩 있어요? 나나 안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그래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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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덮으세요. 할렐루야.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느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왜 못 누리냐. 왜? 제가 오늘 서적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걸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거든요.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다가 오신 목사님이신데 같이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외국인 선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예배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너무 즐겁거든요. 뛰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이상 팍 쓰면서 땅바닥 쳐다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민망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농담으로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은혜 받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외국인 선교사님 웃으면서 말한대요. 아니 그런데 웃긴 게 왜 고난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건 안 믿나 봐요?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죠. 그러고 지나가시대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래 왜 즐거워하지 않을까 우리 힘들어 죽게 충혈어도 가도 교회 와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됐을까 그런 고민을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사회에서 얻어 터지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일을 맞이하면 오늘은 회복될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기뻐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왜 여기까지 그 기쁨과 기쁨이 아니죠. 슬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오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답답하실 것 같아. 그렇다면. 답답쟁이들아 진짜.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즐거워합시다. 인사합시다. 이제 즐거워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전 기억하시니까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어봤는데 옛날에 로마서 3장 23장 한번 쳐다보세요. 로마서 3장 2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방어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2절 5장 2절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윤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쵸? 5장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반대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 중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단어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천국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하고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에요.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기뻐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80세,
90세를 못 넘겨가세요,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걸 떠나서 내가 하늘나라 갔었다는 기쁨으로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초적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3절과 4절에 우리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면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는 하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기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인내, 연단이라는 말이요는 이게 의미가 무엇이라고 고민했어요. 연단, 맨 처음에 받아들일 때 저는 대장장이들이 새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단련시키잖아요. 그런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성경을 딱 봤는데 이게 연단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 표현됐냐면 캐릭터라고 표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 뭐 개성 이런 뜻인 거야. 연단이라는 단어가. 오! 깜짝 놀랐어요. 연단이 인격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쉬운 성경에서 원문에 가까운 성경, 표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어요. 봤더니 전부 다 이걸 인격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인격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이야,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겨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인격수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인격수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환난과 어려움은 내가 망할 징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인격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냐? 그래요, 즐거워해라. 왜? 내가 이 환난을 넘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또 말아요, 환난. 환난이 뭡니까? 이게 원어를 찾아본 뜻이 이거예요. 뭐뭐 아래 머물다 하는 뜻이에요.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 머물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유래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그 감람나무에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만들어요. 감람유예요, 그게. 기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밑에 딱 넣고 그 위에 무거운 걸 넣고 꾹 눌러요. 그러면 기름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야. 뭐냐? 누가 환란당하고 있냐면 이 감람나무 열매 환란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중압감 받는 거, 이게 다 환란인 거야. 뭐뭐 아래에서 꽉 눌려가는 거, 이게 다 환란인 거야. 자, 환란은 인내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즉, 여러분이 모모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은 꽉 눌리는 중압감에 빠졌다는 건, 힘들어한다는 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는 거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라고요. 그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내 장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다면 내가 망가져요, 망가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저는 하나님께 연단 받을 게 진짜 불같은 연단을 10년 이상 받았어요. 연속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말했지 거의 10여 년 이상을 연단 받았어요. 그들이 지나가더라고. 때가 되면 말씀하시더라고. 때가 되면 수년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환난 묵상은 되게 잘하죠.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빨리 주십시오. 인내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대요. 인내는 네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오는 게 아니오. 인내는 길게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짓고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는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당신도 모르는 신앙의 클래스가 바뀌어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자,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읽었던 것도 계속 그러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진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못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옵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너에게 그 환란이 오는 이유를 어떻게 알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진짜 몰라야죠. 왜 당신에게만 그런 환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이 왜 당신에게만 있는지 나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답해줄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제 경험에서 그리고 선배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내가 결론내는 결론이 있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환란을 주는지 몰라요. 일단 견디세요. 왜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환란을 계속 맞이하게 되면 언젠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환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했던가는 간증으로 남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건 안 믿겨요? 이 환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끝까지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다 라는 것이 나중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경험이 된다고요. 간증이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당신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뎌. 이게 있네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견뎠더니 나중에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간증을 쭉 쓰는 거다.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고 여러분도 즐거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소망은 현대적인 축복, 구원의 현대적인 축복. 첫 번째는 화평, 두 번째는 즐거움,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힘든 인생 없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참 괴로워요. 근데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요? 소망을 준다. 소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지고 고난받고 힘들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냐. 할렐루야. 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데 천국 가까운 거야. 죽을 때 다가오니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돌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주님께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소망이 명확해지고 소망이 더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으세요.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가 혼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총괄적 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분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겠느냐 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의심하고 다시 믿었다가 의심하고 믿었다가 마지막에 믿었다 했기 때문에 그 기간과 상관없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친다. 이게 총괄적인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생겼다가 절망스러웠다가 생겼다가 절망스러웠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데 그랬더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뒤집나 볼 것이다. 분명히 내가 바꾼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한다 말씀하셨더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아까.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우리 8절 읽고 마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응하느니 우리가 잠잠할 때에 귀한대로 복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다. 의를 위하여 주신 자가 주시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무감히 준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의 사랑을 정하셨느니라. 자 보시면 네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8절 마지막 중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성경 5절 말씀 보면 그 사랑을 주시는 근본이 나와요.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인 것이다. 자, 부음받음이니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끝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고 어느 날 내가 죄를 조금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괴로워서 멀어진 것 같고 성령이 떠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성령은 이미 너에게 임했고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음받았다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성령이고 내려온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좀 잘 살면 기쁘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신다. 그럼 그 사랑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감정의 치우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좀 안 좋고 교회를 좀 못 나가면 신앙생활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내게 부으신 바 되었고 사랑은 이미 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연약하고 부족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딥니까? 6절 보세요. 6절. 자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중자고 십자가 선의를 위하여 영감이라고 그건 의권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연약했을 때 이게 뭐냐면 원어로 표현하는 뜻이 무기력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무기력하고 힘없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쁘고 생글생글 사람 좋아해요? 이쁘고 생글생글해 좋아하잖아. 나만 그런 거야? 내 취향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쁘고 생글생글 사람 좋아하잖아요. 남자도 활기차고 줘. 어? 좀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축축하고 이렇게 사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나보다 힘있고 활달하게 주님의 사역하는 사람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 또 뭐라고 썼어요? 불경건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건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지 않은 사람 좋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또 죄인. 죄야, 나 죄인이야. 죄가 많아. 그대도 나를 돌아가지. 거기다 더 나아가, 나하고 하나님은 원래 원수야, 원수. 원수를 사랑하여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딨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혹 있거니와 가끔 있다, 이거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어딨냐, 이거예요. 주님은 죽었다. 즉,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연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당신은 불경건한 사람.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원수야.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선포하신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착한 사람만, 이쁜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애쓰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평화롭고 화평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